예,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텐데 올 봄부터 계속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얘기가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MTN 개국 10주년 특집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또 환율 전쟁으로 불거질 거란 우려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과 4분기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뭐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문제를 만들면서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얻어내고 있네요. 어젯밤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캐나다하고 협상 타결했고요. 중국이 남았는데 결국 이제 뭐 중국을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무릎 꿇려야 되는 게 미국의 그런 얘기일 텐데 지금까지의 무역 전쟁의 양상들을 보면 어디가 좀더 불리하다고 할까요? 어디가 좀더 타격을 받는 건가요? 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인 것처럼 네. 미국이 우선은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선 그 주식시장인데요. 1월 말 이후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한때 26%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 다우지수는 계속 그 사고 미국 주요 주가지수 사상 네. 최고치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현실 경제를 반영한다고 본다면은 미국이 우선은 이기고 있고 중국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예요. 수출은 비중이 낮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대무역 때문에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고요.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소비 비중이 38%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대외 환경에 중국이 우선 그 타격을 받는 것이죠.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투키티 대삼정 소위 이제 2인자가 올라오는데 이제 1인자가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1인자가 힘이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죠? 예. 뿌리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타격을 좀더 받는 게 표면적이겠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이제 나올 만한 무역 분쟁에서의 관세로 인한 카드들은 어느 정도 나왔다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게 소위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냐라는 우려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예, 내년에는 환율 전쟁이 다시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미국이 먼저 환율 전쟁을 시작했죠. 2008년 한해 동안 미국이 본원 통화를 두배 풀었어요. 예, 저는 최근 경제사를 보면서 한해 동안 돈두배푼 나라 처음 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렇게 미국이 많이 돈을 푸니까 예, 2011년 7월까지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유로, 엔화 가치가 뭐 거의 77엔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일본이 디플레 압력이 심한 나라니까 이렇게 자기네 통화 가치가 오르니까 일본이 환율 전쟁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2012년부터 일본이 소비자 물가 2% 목표를 설정하고 무한정 돈을 풀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약세로 됐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우리 수출 타격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2015년부터 또 환율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 좋은데요. 뭐 미국 경제가 제가 보기에는 내년 어느 시점에서 정점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사실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그렇게 빨리 극복했던 것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었었어요. 예,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썼죠.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 총 부채가 GDP 대비 2기 전에 한 60%였습니다. 현재 한 105%까지 예. 올라왔고요. 다음 위기가 온다면은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정부 부채가 높으니까 미의회가 승인 안 해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트럼프의 적은 미의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재정 정책에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5.25%인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리면서 경기를 부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25% 월 12월 달에 올린다고 해도 2.5%. 근데 내년 초에 약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통화 정책도 그렇게 네. 큰 여지가 없다는 좀 것이죠. 슬로우해질 수밖에 예. 없겠군요. 예. 그리고 가계하고 기업 부채가 과거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통화 정책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트럼프가 내년에 환율 전쟁을 다시 시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돈을 그렇게 찍어내고도 또그 통화인 달러가 그렇게 약세로 가지 않는 것도 참, 이 경제사에서, 뭐, 어느 기축통화로 발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뭐 자본시장에 지나친 말로 얘기하면 좀,
깡패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표현을 좀 공식적으로 쓰기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뭐 공공연한 그런 거 얘기입니다. 예. 중국도 사실은 지금 무역 전쟁 이전에 보면 세계적으로 이제 성장세를 커가면서 사실은 중국이 하고 싶은 게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그렇습니다. 가운데 지금 이제 무역 전쟁, 환율 전쟁까지 부닥치게 된다고 하면 위엔화 향방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국이 과거에는 세계에서 제조강국, 무역강국을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 중국 제조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로 뭐 독일, 미국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양적으로 제조강국을 달성한 거죠. 제조 2025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제조강국을 한번 달성해보겠다. 모든 핵심 소재를 자기들이 생산해보겠다. 미국이 견제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중국이 꿈꾸는 것은 위안화 국자를 포함하는 금융강국, 군사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 캐나다, 뭐 멕시코 무역협정 타결됐다고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중국하고는 결국 그런 패권 다툼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 무역전쟁은 자칫하면은 금융전쟁. 아까 투키데스 함정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예, 그래야면 앨리슨 교수, 하버드대학 교수 책인데요. 그분은 뭐 좀 무력 전쟁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저는 무역 전쟁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전쟁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중국도 열심히 물건 싸게 만들어서 팔아서 흑자 남겨봐야 이게 순식간에 미국이 이런 환율 정책이나 이런 걸 쓰면 한 번에 그걸 지난번에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과거의 나라처럼 그걸 다 뱉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를 국제화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심각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뭐 끼어 있는 상황인데 원화가 최근에 상당 부분 좀 엔화를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예, 원화의 지금 흐름이나 변동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저는 장기적으로는 원화 가치는 계속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달러 가치가 강세로 예, 간다. 예. 일시적으로 좀 오르고 있지만은 네. 저는 하락 추세에서 달러 가치 일시 상승이다. 네.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대중 무역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일본 엔화하고 상관관계가 높았는데요. 최근에 예. 올수록 이제 위안화하고 상관관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위안화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위안화가 중국 경제와 구조조정하면서 약세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이 무역전쟁, 한율전쟁의 끝은 중국의 소비 중심으로 성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위안화 가치는 계속 강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실 저 미국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채권 시장으로 오히려 자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아직 9월 데이터는 발표가 안 됐는데요. 1월부터 8월까지 데이터 보니까 15조 8,500억 정도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대로 이동한다. 그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으니까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네. 제가 분석해 보면 이 환율은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에 더 영향을 받거든요. 네. 실질금리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뺀 거죠. 예, 뺀 네.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장금리가 우리 국채수익률 10년짜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네. 미국은 1월에서 8월까지 보니까 미국 10년짜리 국채, 미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해보니까 0.33%예요. 그런데 우리는 1.24%거든요. 예. 실질금리로 하면 차이가 그러니까 예. 좀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예. 우리 실질금리가 미국보다도 거의 0.9%포인트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우리나라하고 미국 실질금리 차하고 원달러 환율 제가 상관관계를 한번 구해보면요. 예. 마이너스 0.71 정도 나와요. 2008년 이후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실질금리가 미국보다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금이 들어온 것이죠. 근데 12월 가가지고 미국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기준금리 차는 1%포인트 차가 나는데요. 그때도 과연 우리 실질금리가 미국보다 높을 것인가? 예. 예, 저는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올 1월 8월에서 1.4% 하반기에도 한 1.6%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소비자 물가는 2.6%니까 예,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앞으로 소비하고 투자가 이축될 것이다. 장기 금리는 별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장기 금리는 정체 상태 미국 물가는 높기 때문에 저는 12월에도 우리 실질 금리가 여전히 미국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에 뭐 자금 유출이나 환율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은행에 맡겨면 지금 2% 금리 받는데 만약에 물가가 3% 오른다고 하면 은행에 돈 맡기는 짓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실질 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금리를 따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미국하고의 금리 차 이런 걸 좀 다소 자금 들어오는 걸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 정도 하고요. 미국 이제 무역 전쟁 환율 경제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우리 경제가 이제 계속해서 문제인데요. 계속해서 뭐 이 외국 금융기관들도 그렇고 국내 기관들도 그렇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낮추고 있고 내년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뭐 아침에 나올 때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한번 예. 보고 왔었는데요.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 2.8, 내년에 2.7 정도로 컨센서스가 돼 있거든요. 근데 2.8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올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가 한 3% 성장할 것이다. 근데 7월에 2.9%로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번 달에 또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이 개최하면서 그 이전에 또 경제 전망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2.9에서 한 저는 2.8 정도로 내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보다도 우리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지난 2분기에도 예, 속보치 경제성장 0.7이었는데 잠정치 6월까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0.6%로 0.1%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 통계청에서 지금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방금 전에 그렇죠. 발표했는데 예. 뭐 산업생산 좀 늘었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경기를 대표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작성하는데요. 작년 7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선행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 몇 개월 동안도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경기 순환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이미 뭐 예상보다는 더 떨어지고 지금 수축 국면에 진입하고 그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앞으로 갈수록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보다도 우리가 이제 성장률이 그런 낮아지는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도 연간 성장률이 우리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2.8% 나오면 더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FOMC 예. 하면서 지난주 예. 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번에 2.9에서 이번에 3.1%로 예. 올해 미국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게요. 네. 이게 실제 국채 수익률이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채 수익률 시장 금리라는 것은 미래의 경제성에 미래 물가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지금 국채 수익률 10년짜리가 3%, 우리 2.4%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도 낮아질 것이다. 이걸 금융시장에서 지금 미리서 반영하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또 이제 출산율 저하, 이런 어떤 잠재 성장률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눈에 보이는 성장률 전망치들이 이제 어둡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경제는 좋잖아요. 미국만 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하신 그 금리 얘기는 실질 금리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자금 유출될 요인이 별로 없다. 예. 유입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통화당국이나 혹은 뭐 시장의 이 언론 매체들이 괜찮다고 보는 시각은 뭐 교수님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문제를 가지고 올해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 카드를 한 번 정도 써야 될 텐데 쓸 수 있을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번 올릴까요? 예, 저는 뭐 올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올리더라도 마지막 금리 인상 사이클, 올리면 그거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 그 통화정책 목표를 보면은 물가 안정이고 금리 안정이거든요. 소비자 물가를 뭐 2016년에서 올해까지 2%로 설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올 8월까지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1.4%고요. 특히 정책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에서 변동성이 있는 에너지, 음식료 뺀 거죠. 이거는 1.2%예요. 목표치 훨씬 이하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가 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금융 안정입니다. 지금 금융 안정에서 기대한 것은 예,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금리보다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네.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죠. 근데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실질 금리가
미국보다도 여전히 연말까지도 높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금리 차이가 금융 안정을 해칠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또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 요소가 있죠. 뭐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변환, 순환변동, 물가, 그다음에 대출금리, 그다음에 은행 대출액, 뭐 주택담보대출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지난 7월까지 발표됐습니다. 이게 4.3%, 작년 11월 달에 11.2%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든지 혹은 시간을 갈수록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거 주택가격 9.13과 주택가격 동향 대책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대출을 억제하자, 그건데요. 이미 줄어들고 있는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저는 내년 내후년에는 주택 경기를 상당히 침체로 가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우리 또 4분기 증시나 투자 전략 뭐 이런 그림 그리기 전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제 그때는 터키 사태가 심각해서 신흥국 위기를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하고 이제 또 이탈리아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옵니다. 네. 이탈리아 위기가 지금보다 소위 번질 가능성, 네, 유로존의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네,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부채에 의해서 성장했어요. 각국 정부가 돈을 쓰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늘어났죠. 그래서 선진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0%에서 지금 100% 넘고요. 그게 이탈리아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다음에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가 터키하고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터키 문제 좀 잠잠해지만 이거 해결되는 거 아니고요. 예.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중국의 기업 부채, 기업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뭐 이탈리아나 터키 문제, 나아가서는 중국 문제, 브라질 문제, 이거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내년 또 어느 시점에서 예, 또 드러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표면적인 무역전쟁 말고도 내부적인 고민들, 기업 부채 이런 것들로 중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거나 중국의 자산 가격이 엄청 싸지게 되면 그때는 중국 자산을 사볼 만한 기회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중국의 네,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금융시장 개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금 계속 그 무역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중국보다 잘하는 것은 금융을 포함한 그렇죠, 서비스업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중국이 결국은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중국도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느리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개방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금리 자유화, 애한시장 자유화가 되거든요. 빙자동장적으로 낮은 금리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환율도 일시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중국 기업들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 때 자산가이 많이 떨어질 텐데요. 그때 우리가 경상수 흑자가 지금 800달러 안팎 나오고 있으면 그돈 가지고 중국 금융증산에 투자해가지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부를 늘리자, 지금 그런 시기가 네,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좀 그런 징후들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 주식시장 전반적인 얘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있었는데 한 1월 정도 반짝하다가 이후부터 굉장히 고생했고 여름에 더 고생했고 이제 조금 국내 증시도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그 4분기 상황들은 주식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3분기보다는 좀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예, 3분기에 코스피가 평균이 한 2,292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는 4분기는 한 2,370 정도로 거의 네, 90포인트 정도는 3분기보다는 높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은 뭐 우리 삼성전자 기업이 아직까지는 좋더라고요. 지금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애널리스트들 예, 보니까 3분기 기업이익이 한 17조 2천억 정도 뭐 영업이익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사상 최고치고요.
다른 기업들도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계속 그 금리를 올릴 것인가. 근데 미국 물가가 중요한데요. 생각보다는 미국 물가가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금리 인상을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마는 뭐 중간선거를 전후해가지고 무역전쟁도 잠깐 주춤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패배한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패배 원인을 패배한다면 트럼프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역전쟁도 휴지기를 맞이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 주가는 3분기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한 평균적으로 한 90포인트 정도는 더 높은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4분기 시장에서 뭐 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이제 금융시장에 임하는 투자자들의 자세나 투자 아이디어도 좀 말씀해 주세요. 뭐 4분기에는 주식을 좀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지금 금리가 전부 상승 추세다, 상승 추세다 그러는데 저는 미국을 비롯한 장기 금리가 거의 올 연말쯤 그때쯤이 저 고점이라고 보고 된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분기 주가가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긴 장기적인 하락 추세 이미 거의 1월 달에 우리 주가가 2,600 좀 넘었었죠. 그걸 고점으로 해가지고 장기 추세는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거 ETF, 뭐 인버스 같은 뭐 여러 금융 상품이 있거든요. 그런 상품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해외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예, 개인들도 뭐 예. 기업이나 금융사들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뭐 기업들은 금융사들은 해외 부동산 많이 사고 있고요. 예. 개인들도 해외 직접 주식 투자 같은 걸 꽤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그 추세나 경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국내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융자산 규모가 늘어나니까 해외 투자를 할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뭐 지금 자산 중에서 한 18% 정도를 해외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서요. 예. 예. 다른 나라 주가는 올 뭐 1월 고점으로 거의 다 조정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주가만 사상 최고치 경신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가 올라가다 꺾이고 미국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이런 걸 평가하면 미국 주가가 한 27% 정도 가대평가됐거든요. 경제 변수. 실로 교수도 요즘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99년에 IT 거품 있을 때도 가대평가됐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정도가 심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미국이 경기 정점 치면은 각 S&P 500 지수가 10개월을 걸쳐 가지고 평균 한 24% 정도 떨어졌거든요. 저는 그런 시점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해외 주식 투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점차로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 제가 여쭤본 이유도 뭐 추세이긴 하죠. 그렇게 방향을 찾아야긴 하마 과거에도 보면 이제 다 된다는 쪽으로 이제 쫓아가게 되면 사실은 별로 수익을 얻던 기회가 많지 않고 사실 고생한 적이 많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MTN 개국 10주년 특집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서강대학교 김영희 교수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수는 코스피는 1포인트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1포인트 조금 밀림세로 내림세로 전환을 한 상황에서 강보합 약보합권으로 진행이 되네요.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